대한민국 버스킹 시대 최강자를 가려라 2024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왕의 탄생 오늘 본선 경연 6일차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방송인 전호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정말 오전부터 비가 와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을까봐 걱정을 좀 했는데 이 강릉버스킹 전국대회가 해가 거듭할수록 굉장히 열기를 더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께서 또 입소문을 듣고 또 뛰어난 실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이 찾아주셔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엄청난 팀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 지금 늦게 오신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자면은 이 강릉버스킹 전국대회가 2주간의 짧은 모집 기간에도 불구하고 예선에만 414개 팀 그러니까 총 인원 1155명이 지원을 했고요. 그중에 예선을 거쳐서 올라온 본선 96개 팀이 지금 현재 9일간 본선 경연을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선 경연 6일차 이제 진행될 텐데요. 오늘은 11개 팀의 무대를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팀당 경연 시간이 8분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8분 안에서 두 곡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세 곡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심사위원분들께서 보시고 또 시간이 넘어가면 감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잘 지켜서 경연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겠죠. 또 하나 또 안내를 해드리자면요. 여러분들 앉아계시는 우측 앞쪽에 보시면요 판넬이 있습니다. 저 판넬이 뭐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경연을 보시고 11개 팀 중에 내 마음을 사로잡은 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최애 아티스트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최애 아티스트 투표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투표를 하신 게 결선으로 가는데 점수가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많은 인기를 받은 팀들은 추후에 강릉시에서 주관하는 페스티벌에 또 우선으로 섭외를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 정말 멋진 공연을 선물해준 아티스트들을 응원하고 싶다. 그럼 저희가 다섯 번째 끝나고 또 그리고 11번째 마지막 다 끝나고 투표를 할 겁니다. 딱 두 번 투표할 거니까 그때 투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도 시작해봐야겠죠? 강릉시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빅 이벤트입니다. 2024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왕의 탄생! 오늘 본선 경연 6일차 첫 번째 참가자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멋있어요. 뒤를 돌아봤는데 화본 줄 알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지원을 해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첫 번째 참가자분들은 대전에서 오셨고요. 네.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음악 장르들을 좋아하시겠지만 이분들은 집시 음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집시 음악은 다른 장르에 비해서 굉장히 정열적이잖아요. 네,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만끽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가번호 1번 로페스타의 무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대전에서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 3시간 3시간, 4시간 정도 차 타고 달려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큰 박수 주시고 저희 공연할 때 제대로 즐길 준비 되셨죠? 네, 큰 박수 지금처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같이 선선한 날씨에 어울리는 저희의 초여름의 밤이라는 곡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여름의 밤이라는 곡이었고요. 네, 들을만 하시다면은 네, 인터넷에 롯데스타 쳐주시면은 얼마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때마다 저희한테 한 3원 정도 들어오거든요. 네, 그때 여러분 저희 부자되게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집시 음악이 이제 프랑스가 굉장히 유명한데 집시 음악은 악기들의 그런 굉장히 테크니컬하고 정열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기타 솔로로 막 하고 비브라폰 솔로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박수 쳐주시고 크게 응원해주시면은 오늘 남은 공연들 이제 앞으로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이 도와주실 수 있으시겠죠?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안 되시면 박수라도 한번 해볼까요? 네, 뒷타임이 더, 네, 크게 이제 할 수 있을까? 네, 그러면은, 네, 마지막 정열적인, 네, 보사도라도 들려드리고 저희 롯데스타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와, 오늘 본선 경연 6일차 첫 팀부터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한 무대를 보여주시면은, 아, 우리 관객 여러분들이 더